마스크 머리라도 좀 깎고 올걸. 마스크는 벗어야지. 응. 마스크 아예 벗고. 네. 실내 스튜디오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레플감 TV의 봉크입니다. 오늘 우리 저 뭐지 크레이지 11에 초청을 해주셔서 여기 매장 부산에 있는 매장의 방문들 해서 축구용품들, 축구하는 다양한 제품들 저희가 구경을 잘 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저희가 리뷰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축구화 역시 구입을 하실 때는 역시 신어보신 게 제일 중요하죠. 신어보신 게 제일 중요한데 서울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매장 같은 데 이제 여러 제품들이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사실 좀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에. 근데 아까도 뭐 우리 저기 우리 크레이지 11 유튜버에 리뷰를 하시는 우리 선지자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강 이남에 이 정도의 다양한 제품들을 갖추고 판매를 하는 곳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그래서 부산 하시는 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네. 이런 좋은 매장이 있어서 축구화를 직접 와서 신어보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매력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류나 규모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될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훌륭한 매장이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구입하실 분들은 크레이지 11으로 이렇게 오세요. 지금 딱 이 매트 네. 딱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네. 혹시 그 부산에 그 방문하시게 된 계기를 좀. 방문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우리 크레이지 11 쪽에서 연락을 주셔서 사실 너무 반가웠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축구 리뷰를 하시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같이 이제 단순하게 방송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고마웠고 좋았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저희는 형편없고 뭐 조그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구멍가게나 마찬가지인데 크레이지 11처럼 규모가 큰 회사 유튜버들이 연락을 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어서 올해는 우리가 방문을 하자. 근데 이제 멀리 와야 되니까 우리가 오는 김에 뭔가 또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을 하자 해서 같이 공도 차고 운동도 하고 그런 계기를 제가 그 부탁을 드렸는데 크레이지 11 쪽에서 홍케이 응해주셔서 그 점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 인터뷰 끝나고 저희 운동을 하러 갈 예정이죠. 그렇죠. 네. 네. 아, 오늘 또 부상이셔가지고 네, 네,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봉커님 양발 슈팅 한번 다 보고 싶었는데 헤딩 슛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저희랑 공차하고 나시고 나서는 이제 다음날 네. 바로 이제 올라가십니까? 예, 다시 올라가야죠. 네. 다시 올라가야 되고. 아니 뭐 좋은 기회, 좋은 인연을 맺었다는 자체가 서로서는. 뭐라 그럴까 의미 있다. 우리 후님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튜브를 괜찮게 시작을 하게 돼서 이런 저는 좀 더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원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가 않은 형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정이 어쨌든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고 하는 자체가 의미 있다고 봐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뭐 아까 전에도 뭐 저랑 같이 계실 때도 그랬지만 네. 봉커님에게 사진을 요청하시는 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축구인들에게는 많은 저는 이제 영향력을 좀 끼치고 계시다. 아,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은 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 뭐, 사실, 조금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축구를 구입하면서 좀 애로를 겪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축구가 잘 본인에게 맞는 걸 찾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 소수인 분들이 저희 봐주시는 거지. 저희는 뭐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미로 하는 거라서 그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구독 차시고 하시는 게 보면은 정말 그 영상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봉커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닌가.
그 나이 든 사람을 봤을 때 좋은 게 없을 거예요. 사람의 사람들 입장에서 별로 좀 봐서 좋을 거 없고. 저희는 아시겠지만 오디오 채널이 이제 비디오 채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디오 채널, 오디오 채널의 한계를 극복하고서 이제 구독자 그걸 하는 거거든요. 보라고 그냥 좀 듣지만 말고 네, 그런 거에서 크게 뭐 의미 있는 그런 거 없고. 구독자분 저희가 해보니까 축구를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나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축구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 하세요. 네, 나와서 그냥 운동을 하고 가시는 거지 뭐 축구를 추천해 달라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전혀 없어요. 와, 되게 매너. 되게 의외예요. 네. 그래서 모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풋살을 약간 축구공으로도. 네, 저 풋살공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풋살당해서. 네, 오늘도 저희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아마 축구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는 애들도 다 풋살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풋살공으로. 네. 이게 먼저 나가고 공차는 게 나가면 진짜. 어쨌든 뭐 그거는 오늘 뭐 라이브로 하실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뭐.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일단 뭐 저희 쪽에 진짜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진심. 아니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 네. 그러니까 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 오는 과정에서도 또 이런 만남을 또 가지는 게 좋고 또 운동을 하니까 더 좋고 나중에 뭐 운동하다 폐사하게 걸릴지 모르지만. 저희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어쨌든 또 기회 되면은 예, 예, 서울이든 예, 부산이든 예, 좋은 시간 갖다 가질 수 있도록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